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솔로를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매틱 스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크로매틱이라는 것은 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하면 반음계적인 스케일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미파솔 블록이나 라시도 블록 배웠을 때처럼 어떤 음악을 위해서 연습하는 스케일이 아니고 손가락 연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가장 많이 연습하는 스케일은 그냥 검지 중지 약지 새끼 6번 줄부터 검지 중지 약지 새끼 5번 줄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도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왼손 손가락에 대한 움직임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왼손 손가락만 잘 움직인다고 해서 음악이 잘 연주되는 건 아니죠. 왼손과 오른손의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의 움직임과 오른손 피크의 움직임을 잘 일치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매틱 스케일이란 게 뭔가 딱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크로매틱 스케일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6번 줄에서부터 1번 줄 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그리고 1번 줄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자, 이렇게 6번 줄에서, 6번 줄 5프렛에서 해볼게요. 5, 6, 7, 8. 이렇게 제가 프렛 버전을 부르겠습니다. 6번 줄, 5, 6, 7, 5번 줄, 4번 줄, 5, 6, 7, 8. 3번 줄, 2번 줄, 1번 줄, 자, 이렇게 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5, 6, 7, 8 치실 때 다른 손가락 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떼면 안 됩니다. 소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5, 6, 7, 8을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치는 순서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6번 줄부터 시작. 5번 줄, 5, 6, 7, 8. 네, 손가락이 조금 느려서 이게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는 줄은 잘 아시겠죠? 이거를 조금 느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라도 일정한 박자로 이렇게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1번 줄 8프렛부터 거꾸로 6번 줄 5프렛까지 내려가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때는 손가락이 다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1번 줄만 먼저 연습해보면 8, 7 네, 새끼손가락 떨어지죠. 6, 5. 네, 이렇게. 네, 이렇게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기타 솔로를 연주할 때 간단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기타 스트로크를 할 때 쓰는 이 피크는 얇습니다. 일렉기타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두꺼워요. 더 두꺼운 걸 사용하는데 통기타는 스트로크를 많이 연주하기 때문에 얇은 피크를 사용하는데요. 스트로크 할 때 같은 느낌으로 피크를 잡으면 기타 솔로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줄과 평행으로 놓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약간 앞으로 민다. 약간 앞으로 밀어서 약간 각도를 주시면 피크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칠 때랑 지금이 줄과 평행이고요. 엄지손가락을 약간 앞으로 밀어서 네, 조금 더 피크가 단단해집니다. 자, 그리고 6번 줄 같은 경우를 5, 6, 7, 8 연주할 때
오른손 약지나 새끼손가락을 살짝 1번 줄 쪽에 걸쳐 두는 게 좋아요. 네. 1번 줄 연주할 때가 아니라면, 1번 줄을 연주할 때가 아니라면, 2번 줄 연주할 때도 약지나 새끼손가락, 뭐, 사람마다 조금씩 손 모양이나 손가락 굽혀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네, 본인이 편한 위치에서 1번 줄 쪽을 살짝 잡아주세요. 살짝 닿고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손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음이 1번 줄 쪽으로 상승하는 거랑 하강하는 거를 세트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스케일 연습은 6번 줄 여기서부터 쭉 뭐 한 12프렛 정도까지 12프렛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겠는데 검지 기준으로 1프렛부터 뭐 한 9프렛 정도까지 간 다음에 5번 줄, 4번 줄, 3, 2, 1번 줄 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오래 걸리네요. 네, 일단 9프렛, 검지가 9프렛까지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속도를 빠르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6번 줄, 5번 줄, 4, 3, 2, 1번 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이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타 솔로를 연주하다 보면 이렇게 다다다다 다다다다 하면서 손가락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연주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순서대로 움직이는 연주라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해볼 거예요. 검지 새끼. 자, 이번 손가락 번호로 말씀을 드리면 1, 4. 1, 4. 6번 줄에서는 1, 4. 5번 줄에서는 2, 3. 다시 4번 줄에서 1, 4. 3번 줄에서 2, 3.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4, 1, 3, 2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다음은 1, 3 검지랑 약지로 6번 줄 치고 그 다음 2, 4 중지랑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네, 이렇게 하고 4번 줄, 3번 줄 이런 식으로요. 시작. 자, 이번에는 3, 1, 4,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5, 6, 7, 8, 네, 프렛 번호 5, 6, 7, 8, 5, 6, 7, 8 이렇게 쳤었죠. 5, 6, 7, 8, 5, 6, 7, 8 쳤는데 이번에는 5, 6, 7, 8, 8, 7, 6, 5 네, 6번 줄에서 음이 상승했다가 5번 줄에서는 하강했다가 4번 줄에서는 상승했다가 자, 이건 어떤 연습의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 6번 줄에서 5, 6, 7, 8 친 다음에 5번 줄 8765를 치려면 새끼손가락이 아래로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새끼손가락을 들어서 옮기지 마시고 새끼손가락을 들어서 5번 줄 하는 게 아니고 5, 6, 7, 8 친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약간 눕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있던 새끼손가락이 약간 누워서 아래줄을 잡는다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보여드리면 5, 6, 7, 8 새끼손가락이 살짝 누우면서 뭐 눕는다는 느낌도 있고 약간 아래로 살짝 끌려 내려온다는 느낌도 있고
자, 검지에서도요. 5번 줄에서 8, 7, 6, 5프렛 쳤던 걸 지금은 검지가 5번 줄만 잡고 있는데 4번 줄은 살짝 다 있긴 한데 누르진 않았어요. 여기서 검지를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 네, 이 연습도 해보면 조금 재밌기도 하고 사실은 기타 솔로를 치다 보면 한 손가락으로 같은 프렛을 여러 줄을 쳐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손가락을 들어서 다음 줄을 치면 음이 끊기기 때문에 연결해서 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5, 6, 7, 8, 8, 7, 6, 5, 5, 6, 7, 8.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8, 7, 6, 5, 5, 6, 7, 8. 이런 식으로. 이때는 1번 줄에서는 8, 7, 6, 5 친 다음에 검지를 약간 굴려 올린다는 느낌으로, 약간 굴린다는 느낌으로 두 줄을 한꺼번에 잡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8, 7, 6, 5에서 검지가 1번 줄을 잡고 검지 손가락 끝이 2번 줄에 살짝 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2번 줄을 잡고 있진 않아요. 근데 2번 줄을 잡고 있진 않은데 약간 굴려 올리면서 이런 식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하다 보면 뭐 4번 줄이나 5번 줄 쪽은 조금 줄 위치가 높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1번, 1, 2, 3번 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크로매틱 스케일 이외에 다른 식으로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연습해보시면 좋고요. 자, 크로매틱 연습하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일정한 박자로 하세요. 일정한 박자로. 6번 줄 쪽은 사실 잡기가 조금 까다롭죠. 1번 줄에 비해서. 그래서 6번 줄 쪽에서 이렇게 늦게 하다가 점점 빨라져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정한 박자대로 하세요. 일정한 박자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음이 상승할 때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제자리에 네, 한번 누르면 떼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끊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매틱 스케일의 연습 방법 몇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배웠던 걸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손에 있는 거, 네, 그냥 뭐 5, 6, 7, 8 이게 가장 쉽겠죠. 요거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 기타를 들고 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느린 속도부터 빠른 속도까지 평소에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